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우리 박전무님께서는 어떤 밥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밥은요? 네. 저녁뿐만입니다. 대한제일미로 먹는. 아, 왜 자꾸 이렇게 정신 놓으세요. 네. 바짝 차리셔야지요. 네. 대한제일미. 대한제일미. 우리나라 최고의 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한제일미. 그냥 전기밥솥에 그냥 막 때려 붓고 그냥 네. 버터만 누르면 그렇게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최고 대한제일미와 함께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라겠고요. 아, 또 부동산 하면 대한제일부동산 우리 신월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우리 신월 위원은 참 여성분들이 좋아할 또 아주 그 외모 아니겠습니까? 네. 뭐 외모 얘기가 뭐 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우리 신월 위원 굉장히 그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부터 너무 과한 인사를 전해주셔서. 성체가 되게 다부지시네요. 운동하시죠? 네, 운동도 네, 하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일조한 깔끔한. 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질투는 이제 뒤로 하고요. 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신월위원이 보실 때 일단 작년 부동산은 뭐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정부가 어떻게든 뭐 막아보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작년, 재작년 뭐 그 전에까지 한 3년, 4년 연속 계속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아요. 네. 도저히 뭐 잡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 흐름이 계속될까? 또 연말 되니 작년 연말부터 뭔가 좀 약간 다른 뉴스들이 좀 나오긴 나왔고요. 네.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에서 살짝 그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깎였다고 그게 뭐 깎인 거냐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 부동산 뭐 아무래도 이제 주택 얘기가 좀 많겠습니다만 뭐 아파트 네. 얘기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지 현재 상황 진단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을 해보자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선물 세트 많이 주고 받지 않습니까? 생일 네. 선물로. 지금 규제 선물 세트다. 이게 압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장의 심리는 위축되었고 거래는 냉각되는 현상들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또 정치 얘기 이전에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곧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규제책과 정부의 공급책 그리고 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하기 한 달 전쯤에 나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부동산이야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또한 두 번의 금리 인상은 확실히 부동산을 잡기 위한 서브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 프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상승세가 네. 소폭 둔화되고 있는 것이지 아직 하락 전환되었다라고 단언하기는 확실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지금 KB 지수나 부동산원 지수 모두 전국 주간 상승률이 0.1% 이하로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두 지수가 0.1로 내려온 것은 1년 6개월 만이기 때문에 네. 내려온 것은 맞지만 아직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네. 상승이 좀 주춤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네. 보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쭉 흐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쭉 올라가다가 상승이 주춤해지고 예를 들면 뭐 거래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다음 스텝도 대충 이제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다음 스텝은 대략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매매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들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상승률이 축소된 것이지 하락 전환되지 않았고요. 하락세가 추세화로 되기 위해서는 물량이 좀 더 터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건수가
1,300건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21년 월간 평균이 약 3,500건 정도입니다. 매우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12월에 신고된 건수가 아직 한 6,700건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거래가 법령에 의해서 한 달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라면은 한 1,000건 정도니까 물량이 조금 더 터져줬을 때 가격에 밀고 당기기가 매수자 매도자 간에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관망세가 더 강한 것이지 네. 어떠한 추세적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진단하기엔 좀 다소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단하기 좀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네. 전망을 저희는 이제 하는 네. 입장이니까요.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일단 현 정부의 정책의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고승범 위원장께서 이제 이렇게 금통위를 나오셔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이 8월이었고 네. 본격적인 시그널을 내주신 것이 8월 말이니까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설 이후부터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매에 대한 가격 피로도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고 이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들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 2010년대 초중반에는 전세를 구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워낙 이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보통은 3에서 4개월 정도 이전부터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다. 라면은 네. 20년 7월부터 8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22년 4월 전후로 움직일 것이고요. 조금 빠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세 시장에 대한 신규 수요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매매 시장은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이겠죠. 지금은 좀 내려와 있지만 매수 지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더 떨어지긴 사실 어렵습니다. 전국이 지금 50포인트 정도니까요. 네. 거의 바닥에 다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바닥이라는 게 무슨 바닥이에요? 이제 0에서 200이고 네. KB에서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100 이상이게 되면은 이제 매수하기가 조금 다소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매물이 없어서요? 네, 그렇죠. 아.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것이고 100 이하가 되게 되면은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50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100이 그러면 정상이냐? 근데 평균을 쫙 내보면은 한 70에서 8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이게 부동산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쏠리면은 쫙 가고 빠질 때는 빠져 있다가 이제 시장을 계속 보는 것이죠. 일단 움직이는 시점에서 몰리기 때문에 좀 편차는 있는데 네. 50 정도면은 지금 거의 바닥에 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하락의 모멘텀이 11월보다 12월에는 확연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2월과 1월에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저는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 뭐 주요 지역들은 여전히 뭐 아주 가격이 떨어질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서울 좀 외곽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부동산들이 조금 이제 가격 떨어졌다는 뉴스들이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가격 하락의 이제 신호탄이다. 원래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 외곽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강남까지 아마 목을 조를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지금 아파트 건설 뭐 호수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도저히 뭐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 두 주장 중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뭐 데이터 측면에서는 많은 업계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짚어주셨을 겁니다. 네. 뭐 공급 측은 뭐 굳이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줄어들어 있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관망세에서 가격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워낙 촘촘하게 규제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24번인가 25번의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통한 거래의 니즈는 최소한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주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규제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협상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매도자의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의 하방 압력이 커졌을 때 하방 압력이 추세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가격이 떨어진 것을 토대로 네.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반대 증거로 이제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실거래 자료를 얘기한다라면은 네. 지금 KB 지수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상승률 자체가 그렇지만 강남권에서 강남 3구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의 주간 상승률의 두 배 정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서울의 상승률이 0.1 정도인데 0.2%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0.2% 중반 정도로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거래가 나오는 것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상반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네.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 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진단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은 얼마나 지금 뭐 나중에 얘기는 뭐 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올해는 얼마나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이제 정해진 걸 거 아니에요. 올해 공급될 물량. 네.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지난 7월 말에 나왔을 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국토부 장관과 뭐 경찰청장님 대동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때 참 그랬었죠. 네, 네. 오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공급이 이제 약 연간으로 네. 40에서 50만 호가 쫙 나갈 것이고 언제부터요?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나가고 2030년까지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올해부터 40~50만 네. 호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이런 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홍 부총리께서도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의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비아파트라는 것이죠. 뭐 그럼 빌라, 뭐 주택 이런 거. 다세대, 연립, 공공, 뭐 임대주택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과반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시장의 니즈를 맞추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현 정권의 이제 임기가 거의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시키기에는 좀 다소 미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10년간 평균 아파트 전국의 입주 물량이 약 30만 호가 채 안 되었습니다. 네. 근데 29만 호가 공급되었었던 20년도에 전국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9%를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택이 15%, 네. 아파트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아, 작년이 되겠죠. 2021년. 네. 근데 물량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미 20만 호 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에서 물량의 대부분이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 대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량이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가격의 상승 압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특정 지역을 제하고 전월세, 특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이 되어야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불안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상승률 폭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이 10%에 근접했고 작년이 15, 주택이 15, 아파트가 20%인데 3년 연속 상승률 폭이 확대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은 분명한 것은 최근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가격이 높아진 점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아져 있다. 그래서 올해는 매매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전월세 시장에 의한 시장의 흐름들이 매매가를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진단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흔들 거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게 결국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사실 채권이지만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물권적인 효력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채무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뭐 파산을 하든지 다른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채권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하면서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투자의 개념이 접목이 되면은 전세 보증금을 통한 레버리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리딩 인디케이터인 강남권이 되겠습니다. 강남권의 전세가율이 2021년 12월 51%예요. 그러면은 매매가 대비 절반 정도라는 네네. 거죠. 다른 강북이나 전체 서울, 수도권, 광역시보다 낮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강남권을 말씀드리냐면은 강남의 매매 시장이 가장 선행 지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볼 부분은 임대차 3법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효된 것이 21년 8월인데요. 네. 그때 전세가율 대비해서 지금의 낙폭이 제일 작은 곳이 강남입니다. 약 2% 포인트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다른 지역보다 덜 떨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최근에는 이제 매매가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약 4% 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가 더 올라가고 전세가 조금 덜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소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요.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갱신 청구권을 활용한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전세가의 상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강남에 의하면은 이제 강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에 근접해 있는 경기도 로 이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주택 시장의 흐름들이 뭐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남권의 이 전세가율 정도 수준으로 혹시 다른 데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하여튼 뭐. 강남을 제외한 서울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남에서는 강남권과 네. 강북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강남권에서는 이제 강남 3구와 강동구, 동작구 정도를 중강남으로 포함한다라면은 그 이외 지역은 되게 비슷한 패턴을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혼조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뭐 강북과 이제 강남권에서 조금 먼 강남 지역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여의도도 속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혼조세 속에서 이제 선별적인 이제 매수세의 온기가 강남에서 어느 정도로 확산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신규 수요가 얼마나 유입이 될 수 있느냐. 신규 수요? 네. 그러니까 집 없던 사람들이 새로 집을 사는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수요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되게 궁금하죠. 뭐 전국 주택 가구에서 유주택과 무주택으로 나뉴어 볼 수도 있고요. 좀 전 시간이 조금 된다 할애가 된다면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데이터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네. 뭐 등기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등기에 대한 데이터가 대법원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네. 전체 등기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기를 쳐야 되면은 등기 그거 집계가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주민번호는 등기를 처음 친
주민번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이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애 최초 등기 비율이 네. 신규 수요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그렇겠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작년을 보니까 서울이 32.9%가 나왔습니다. 12월까지. 아, 서울에서 그럼 집 산 사람 100명 중에 32명은 생애 최초로 집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데이터가 5년 단위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25에서 29%였어요. 네. 2020년도 주택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근데 그 29% 대비 약 3.9%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네. 엄청난 비율인 것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강남을 바로 직행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가격 레벨이 낮은 지역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규 수요가 어느 정도로 유입이 되느냐가 강북권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주택 매매가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정프로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채권 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뭐 커버리지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직접적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아름아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로서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이제 업무 영역의 확장으로서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저보다 윗선배, 형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동생들입니다. 20, 30대. 네. 그 생애 최초의 비율 자체가 지금 서울이 아까 32.9%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20, 30대의 비중이 53% 정도로 찍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요즘 대출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출이 이제 올해 1월 3일부터 더 규제가 강화되었고요. 네. 뭐 대출이 강화된 것은 현 정부 출범하고 17년도 8.2 대책, 18년도 9.13 대책부터 거의 강화가 되었고 19년도 12.16 대책부터는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 네. 12억까지는 이제 12억부터 15억은 LTV 20%까지 내려갔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젊은 친구분들께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작년 시장을 이제 밸류에이션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유가증권처럼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신규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업무 영역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제 채권과 부동산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요. 이 20, 30대 생애 최초의 사람들이 일단 접근이 가능한 것은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요. 네.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음흠. 전세 보증금이 LTV 40%보단 높지 않습니까? 네. 강북 지역은 약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LTV 40%를 활용하게 되면은 신용대출을 낀다고 하더라도 약 50%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한데 전세 레버리지가 있다라면은 전세 보증금과 신용대출을 합산하게 되면은 약 30에서 40%의 자기자본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거는 어떻게 하느냐? 뭐 막연히 집만 등기를 치고 주거 공간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시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월세든 다른 방편을 통해서 주거를 해결하면서 향후에 대한 이제 포석을 하나 미리 사전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생애 최초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 주택의 실수요자가 보통은 4050인데 작년부터 3040으로 바뀐 지는 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원 데이터에서 나오게 되는데 연령별 기준으로 과반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학창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때 부모님 세대가 주택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
였다라면은 지금은 제 또래들이 이제 메인 플레이어로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99년 다크 버블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다크 버블 있고 나서 2000년부터 다크 버블은 깨졌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도 경기도 안 좋은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을 누가 사나 봤더니 그 다크 버블 시절에 그 땡긴 뭐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돈 쉽게 번 분들, 네. 진짜 여의도에 쉽게 번 분들 계셨어요. 그냥 뭐 가서 줄만 서면 된 뭐 5천만 원에서 1억씩 뭐 벌었으니까. 그땐 대출도 잘 됐죠? 네, 대출도 네. 잘 되고 그때 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000이었기 때문에 27평이면 2억 7천만 있으면 되고. 네.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나 했더니 이제 그 벤처 기업에서 돈 번 분들이 집을 막 또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아까 20, 30대 비중이 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셔서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 네. 또는 최근에 이제 그 뭐 바이오 관련된 비상장회사 뭐 바이오 뭐 회사만 만들면 한 2, 3년 지나면 시가총액이 장에서도 뭐 500억에서 뭐 1500억 밸류로 막 거래되니까 그런 분들이 번 돈으로 으흠. 집을 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네. 물려받은 분들도 꽤 계실 예, 거고 물론 아니죠? 있을 거고 부모 돈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 20년 만에 지금 화랑장이 21년도에 펼쳐졌고요. 네. 그때와 뭐 똑같은 매크로 환경은 아니지만 네. 이제 DJ 정권과 노무현 정부 때 흘러갔던 패턴들은 조금 유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런데요. 네. 일단 근로소득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2020년에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91.6만 명이었어요. 2020년에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예, 91.6만 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 숫자는 2018년도가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만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더 늘어났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인구 구조나 여러 이제 이 기업체의 밀집도를 살펴본다라면은 서울 및 수도권에 약 한 70% 내외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충 그렇게 하면 한 60만 명 정도 될 것이고요. 서울의 지금 가구 수가 제가 오늘 기재를 해 왔는데요. 398만 가구가 20년도입니다. 네. 400만 가구, 정도 가구 되네요. 네, 유주택 가구가 192만이고 무주택이 205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서 신규 수요자들이 계속 원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약 160에서 170만 가구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91만 명의 한 70%가 서울 수도권에 있으면은 네.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약 60에서 6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더 크신 분들이 보통 사업소득과 네. 이제 금융소득으로 네. 대표되는 투자 이제 계층이 있을 텐데요. 이제 워낙 지금 재테크의 1순위가 이제 투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이제 부자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나오고 있고요.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투자소득의 그 단위는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은행의 지금 금통위를 하셨던 고승범 위원께서 이제 금융위원장 가셨고 이 부동산 자산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큰 근거가 2005년부터 예금 취급 기간에 가계대출이 집계가 되거든요. 네. 2005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계대출의 증감률을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오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계대출을 통해서 주택만 매수한 것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비나 긴급한 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사업에 대한 필요 자금으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0년이 가계대출의 증감률과 주택의 상승률이 거의 동일했고요. 네. 아, 그때는 돈 빌려서 다 집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1년은 뭐 아시다시피 가계대출 그렇게 막고자 했는데 한 7에서 8%로 끝난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네. 주택가격은 15% 올랐지 않습니까? 더블 스코어가 나버린 거죠. 네. 그럼 이 말인즉슨 시장의 그 기능이
메커니즘이 상당히 지금 경색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색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량이 적으면 수요자는 그 가격에 대해서 그 재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이 되게 낯선 가격인데 지불할 의향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근로소득자도 이렇게 1억 원 이상의 소득자가 많이 늘었고요. 뭐 네. 박정무님 사회 초년생 때 1억이라면 엄청난 큰 숫자였고 네. 저도 그런 숫자를 항상 희망하면서 사회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91만 명이면은 약 100만 대군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엄청나게 이제 1억이라는 근로소득의 희소성도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투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일군 자산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의향이 높아졌고요. 네. 제가 아까도 밸류에이션 원년이라고 했는데 이 2030 세대들은 프라이스보다 밸류에 더 민감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기존의 메인 플레이어였던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 이 가격이 적당한가 이런데 이미 의와 식에 대해서는 밸류에 이 만족도가 높으면은 네. 돈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종로와 명동 상권이 이렇게 되게 어려웠는데 오픈런 백화점에 줄 서는 분들 명품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이건 산업이 되어서 줄 서는 업체까지 생겨버렸죠. 그리고 명품을 트레이딩하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연말에 가족분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뭐 일반 식당보다는 조금 돈을 쓰더라도 가족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선호하시지 않습니까? 예약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2030 세대들은 여름에는 빙수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호텔 뭐 이런데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호텔 호캉스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고요. 사실 호텔은 어른들만 가는 것으로 이제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로 내려왔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의와 식은 이미 이 부분이 있었는데 가속화가 된 것이고 주는 주거 공간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졌고요. 약간 거거익성 좁은 집에 사니까 너무 답답한데 재택근무까지 하라고 하네. 이러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고 네. 그리고 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높아지면은 이제 선진국의 형태로 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주에 대한 공간도 밸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가치를 생각해서 난 지를 수 있다는 건데 대출도 여기저기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 결국 이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한 30억이다. 근데 1억 번 뭐 한 뭐 한 해 2억씩 번다고 쳐도 어쨌든 뭐 쓸 거 쓰고 하면 모을 수 있는 거야 뭐 한 1억이나 잘해야 모을 텐데 네. 이걸로 3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 대출이 없는데. 근데 이제 많은 말씀인데요. 네. 이게 밸류에이션의 원년인 것처럼 지역별 가격의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평단가라고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네. 거래 사례 비교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내렸습니다. 전세를 받는 임대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를 급격히 올리는 걸 막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게 할인율과 비슷한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지역별 가격에 대한 티어를 이제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할인율이 내려가니까 좀 합당해지는 그런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건수가 예전처럼 막 폭증하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비싸졌고 대출을 막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강남의 가장 최근에 거래 건수가 아파트 매매 건수가 높았던 것이 8월 달이 344건이에요. 340건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신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평당가가 높은 서초구는 8월이 161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어떤 지역은 가격이 내려가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11월에 70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신고가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반포 이제 언급을 해도 되나요? 네네네네. 단지 이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전용 59제곱미터가 26평형인데 30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아크로 리버파크는 뭐 잘 아시,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전용 8사 30병대가 45억이 나온 것이죠. 근데 비단 특정 이런 것이 아니라 가격을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네,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이제 중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정도니까 네. 그 주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는 좀 전월세를 보면서 이 네, 흐름을 네. 좀 타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이전까지 한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이게 가격이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 이제 늘 이런 입장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저 아파트 저 시멘트 몇 푸대나 들어간다고 저 가격이 말이 되냐?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 당이 안 돼. 이거는 저만 손해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아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높으니까 뭐 접근이 안 되고. 여튼 뭐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은 우리 신월 위원의 전망으로는 하여튼 전월세 가격 특히 아마 서울 쪽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전월세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가격의 흐름을 한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아마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시간 사실 부동산 얘기하면 워낙 이제 좀 찬반이 좀 많긴 한데요. 예, 오늘 어려운 시간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신월 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얼자가 뭐 한글입니까 그냥? 한글. 네, 한자 우리의, 없이 우리의 얼 할 때 그 얼이에요? 네, 순 한글입니다. 멋있습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심지어. 그렇네요. 네, 몸도 좋아, 얼굴도 잘, 이름도 멋있어. 제일 안 멋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신월위원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단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